리듬만 치는 게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리듬 선율 연습도 함께 해봅니다. 8박자일 때와 마찬가지로 딸기 게임 하듯 맨 끝에서부터 노트를 연주하며 패턴을 늘려가 봅니다. 끝에 노트를 하나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개입니다. 세 개입니다. 네 개입니다. 다섯 개입니다. 여섯 개입니다. 일곱 개입니다. 자, 이제는 스스로 마디수 세고 섹션 넣으며 이야기의 길이를 정하고 볼륨 조절을 통해 감정 표현하며 직접 연주해 보세요. 네 마디는 인트로 리듬만 연주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가능하시다면 한 번만 더 쪼개보세요. 이 단계를 32비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까지 오시면 정말 자신만의 개성 있는 표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8비트, 16비트, 32비트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연습하면 좋겠죠?